그날에 오이씨 그날에 난로에 등유를 꽉 채우긴 했는데 가스난로를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해요. 가스난로로 어느정도 실내가 훈훈해지기 때문에 이걸 먼저 쓰고 등유는 오늘 좀 아껴야 됩니다. 그지네요, 그지. 자,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조금만 더. 됐다. 엄청 무겁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부대찌개.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 이제 캠핑을 와서 처음에 도착해서 짐을 옮기고 피칭하고 그 다음에 세팅하고 짐도 겁내 많아. 진짜 짐을 줄이고 싶은데 사실 겨울이라 또 난로까지 있고 또 난로 좀 등유 좀 아끼려고 가스난로도 갖고 왔거든요. 주유소에서 오다 사오면 되는데 주유소 들르기가 사실 그렇게 안 귀찮은 건 아니에요. 등유를 있는 것만 쓰자 하다 보니까 또 가스난로 켰고 그러니까 짐이 많죠. 침낭에 뭐 매트에 야침에 테이블에 제가 캠핑을 하는 순서 중에 마의 구간을 지났고요. 이제 지금 이제 맥주 한 캔 하는 시간인데 예전에 사놓고 계속 안 쓰던 속초 버너인데 사실 조금 제가 이게 무섭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좀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혼자서 사용하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도 조금 무서운데. 가지고 내가 이거 조립을 하고 있을 줄이야.
미니 국자가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너무 깜찍해서 사봤는데 이렇게 딱 마디에다가 이렇게 마디에 이렇게 껴주면 국자가 완성이 됩니다. 너무 귀엽죠? 저는 이제 밑에서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버너를 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되게 밑에가 좁아요, 받쳐주는 부분이. 그래서 이걸 쓰다가 뭐 팬이나 냄비 엎어서 막 다 음식 흘리고 난리가 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소초를 도대체 왜 쓰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수납 좋은 거? 수납이 진짜 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나 되는데, 단지 넣기 편하다는 이유로 이거를 쓴단 말인가? 이거나 이거 엎을까봐 불안해서 이렇게 잡고, 지금 여기 손잡이 이 부분 잡고 하고 있거든요. 올려놓고 계속 왔다 갔다 캠핑을 이 실내에서 움직일 수가 있을지. 구간을 넘긴 시름이 없어집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밥을 꽤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다 먹었어요. 완전. 사이즈 손바닥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설치가 되거든요. 진짜 한 1초? 1초 만에 설치가 되는 미니 화로대입니다. 됐습니다. 진짜 1초죠? 뭐 협찬이면 좋겠지만 협찬은 아니고요. 제가 구입을 한 건데 폴캠에 너무 써보고 싶어서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일단 이런 구성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젖히고 이런 그릴을 올리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미리 한번 닦아왔어요. 이렇게 이제 자자 숯입니다. 숯 들어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상당히 뜨거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와, 이거는 진짜 캠핑의 갬성의 끝판왕입니다. 진짜 대박. 이런 재미를, 감성이 진짜 넘치네요. 그리고 재밌고. 근데 이거 다 쓴 후에 숯 제거하는 거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아, 너무 소꿉놀이 하는 이 기분이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단지 이게 좀 단점이, 제가 지금 사용해보니까 연기는 좀 나요. 그래서 텐트 안에 숯 냄새, 고기 냄새? 타는 냄새는 좀 될 것 같긴 한데, 뭐, 감수하고 먹어야겠죠. 이 정도는.
거를 미리 좀 따라놔도 될까요? 올 때 많이 애용하는 백년밥상 브랜드의 꽃이에요. 이제 모든 꽃이라서 부위별로 있는 닭꼬치고 이렇게 소스가 종류별로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봉지에 들어있는 건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약통에다가 넣어왔고요. 소스는 이따 접시에 넣고 이제 불이 많이 붙은 쪽이 있고 조금 붙은 쪽이 있다 보니까 그쪽은 고기가 아무래도 더 다 빨리 익고 빨리 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위치를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그런 바르는 브러쉬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뭐 아쉬운 대로 짜서 묻혀서 먹어야죠. 아유 그것까지 갖고 오면은 캠핑 못해. 그쵸? 이렇게 좀 발라주고 계속 먹는 거지 뭐. 자. 타 보인다고요? 이런데 좀 이렇게. 바삭바삭해. 좀 많이 납니다. 아, 귀여워. 그럼 보따리상이 왔어요. 보따리상. 잠깐 짝짝이로 하시고 보따리상이 왔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요. 아니, 이분이 하시죠, 꿈을. 이분이 맨날 잊어버려. 나는 나 지금 그거 말고 말 안 한 거 또 있어.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것들. 뭘까요? 여기다가 놓읍시다. 오늘 난로도 나를 한번 흩뜨겠지? 한 번에 안 켜지더라고. 네 번에 켰어. 모르겠어. 이제 오랜만에 켜서 그런지. 더 1년 아니 40개월만 켰으니까 너무 안 되는 거야. 너. 안녕하세요. 룬냥이라고 합니다. 룻! 네, 후다닥 달려왔어요. 고기 준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집에서 15분 걸리셔가지고. 아, 10분 걸렸어요. 오늘. 진짜? 야, 여기 진짜 완전 가까우시구나. 그래도 역시 술 모자랄까봐. 어머! 같은 거? 아니, 집에 있었어요? 아니, 일부러 샀죠. 나는 너무, 또 나 술 못 먹는다고 나 안 먹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종이라도 준비해놨어. 아니, 운전해야지요. 입만 대도 안 되겠네, 진짜. 그러네. 그러면 이건 내가 다 먹는 걸로. 집에 가져가거나 오늘 다 드시는 거. 알았어, 고마워. 이자카야인데 완전히 진짜. 소부시. 맛있겠다. 가루도 들어갈 텐데. 괜찮아. 맛있으실 것 같아. 불이 이쪽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가면서 구워야 돼. 고기 좋다. 좋아했다가 이제. 십시오. 받으소서. 잘 따라주겠네. 오늘 별빛 청아랑 내 손톱이 세트네. 의도하지 네, 않았는데. 별빛 청아래요. 대박. 뿌리야. 이거 어쩔까 이거 뿌리야. 뿌리야. 노장님도 지금 얼굴 나와. 깜짝깜짝. 이게 뭐야? 지금 최고인데? 잠깐만, 지금 뭐야? 뭐 기름 떨어졌나 보다. 이런 거. 이런 거 살 먹어주겠다. 선생님, 우리 제 목소리가 안 좋아. 진짜. 그 이쁜 목소리가 콕 갔어. 콕 걸렸어. 이번에 낙구는 다시 오면 안 되는데. 뮤직비디오로 가야지. 너무 맛깔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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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 왜 잡아, 왜 잡아. 어, 어떡해, 어떡해. 선생님. 빼면 또 드디어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 저희 나무에 그 정도라는 선생님. 봐봐. 아니, 또 혹시 테이블에만 불이 안 떨어지면. 아, 괜찮아요. 어, 네, 괜찮아. 아니, 어떡해. 어, 어.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야, 뭐야, 꿍.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내 최고의 사랑. 다나카! 다나카 상! 최고의 사랑.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요정님이랑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스트리밍 시작 버튼만 누르면 시작됩니다. 제가 절대음감이에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절대음감이라 이 음이 맞아요. 이 더 낮아. 사실 더 낮아. 남자 되게 저음이야. 이제 나도 널 잊겠어. 이제 나도 널 잊겠어. 이거 무슨 노래지? 그 노래 아니에요. 이거 이걸 맞춰. 2만 듣고 맞춰. 2만. 김동률의 기억했죠. 이제 버틸 수 있다. 맞죠? 이 노래 맞죠? 야, 대박인데? 짬바. 짠. 우리 지금 라면 먹고 있어요. 1시간 20분 동안 라방을 하고 우리 지금 허기 져서 라방을 맞아, 거기가 더 안정적으로 너무 재밌는데요? 구성하는 게 더 재밌는데요? 분열 매트거든요? 오늘 침낭 안에 넣고 잡으려고요. 전기 매트 대신 오늘 분열 매트로 밤에 침낭 안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을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었는데 지금 오전 9시 기준으로 영하 1.7도입니다. 별로 안 춥네요. 패딩을 안 입어도 되는 정도의 날씨. 시끄러운 거예요. 도로 소음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지금도 어제 오후에 제가 촬영한 것보다 훨씬 적게 소음이 적게 들리실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이라 지금 출근길이거든요. 여기 옆에가 강변북로예요.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차들이 못 달리겠죠. 지금 차들이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어서 소음이 적은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다. 쌩쌩 달리는 도로 소음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차들이 여유있게 달리면 소음이 크고, 차들이 차 안에서 차 막혀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그 주변 스트레스는 적고. 하늘이 엄청 파랗게 좀 그림 같네요. 저는 이제 11시 퇴실이라 좀 정리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아침은 당연히 못 먹을 것 같고, 바다가 맛있는 거 먹죠 뭐. 이놈의 장갑, 이놈의 장갑 잘 썼다. 자, 그럼 저는 짐을 다 실었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오는 이런 게스트. 나중에 나방할 때 이제 여기 후방으로 넣어 주세요.